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할 부산광양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용사 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 1, 2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하여 학교에서 학종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또 교육감이 적극적인 의지로 11월 14일부터 부산 학력 개발원이 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11월 14일 이후로 부산 학력 개발원 소속으로 변경되며 부산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 이후로 설명회나 안내 사항이 나갈 때는 부산 학력 개발원으로 나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당황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이제 만추위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49회째 맞이하는 동네 원예고등학교에서 우리 국가 전시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향기가 극한 지금 이 만추위 계절에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헬렌 켈러라는 이 작가, 미국 작가인 이분은 정말 시각 장애인이기도 하고 또한 청각 장애인이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게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사춘기가 가장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극복하면 그 학생은 이 사회에서 가장 우뚝 서는 리더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사춘기를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정말 지난 3년의 그 정말 역경을 이겨내느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강한 나를 키운다라는 말씀도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운 난국도 결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잘만 견뎌내면은 우리 다 성공적인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 저 역시 거기에는 버금가지는 못하지만은 저도 양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아버지가 총탄에 맞고 평생불구로, 할아버지는 대구 형무소에 속사를 했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저는 9살 학교를 갔습니다. 형님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역시 강한 어떤 의지가 오늘 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롯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나의 아버지 고향인 케냐와 사우스 코리아인 한국은 둘 다 1968년도에는 GDP가 300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고향인 케냐는 1000불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GDP가 3만 불, 4만 불에 육박해가고 그야말로 G7 국가에 지금 진입하는 이 여기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롯이 교육의 힘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버락 오바마의 그 말씀을 저는 꼭 믿고 싶습니다. 교육은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자녀들을 잘 소화해내서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동양을 만들어내는데 꼭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방금 사회자가 말한 바대로 깜깜이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초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업 성취도를 올곧게 평가하여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지도를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는 격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2028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수능 문제도 지금 어떻게 밝힐지 매년마다 바뀌어가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소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지원관이시고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이성준 강사이십니다. 이성준 강사님은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이십니다. 우리가 초빙을 해서 오늘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낱낱이 소상하게 여쭤보고 꼭 많은 답을 해안을 가지고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절기에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응하는 바대로 잘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이후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가 정돈된... 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강의하실 이성준 선생님께서는 저희 부산교육청 대입전관을 맡고 계시고 중앙대, 시립대 등에서 입학사정관을 10년간 정도 하셨고 특히 시립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직접 설계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이 시간, 이 좋은 계절,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뭐 하는 거고 뭐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대입이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정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뒤처지게 되면은 우리 애도 좀 뭔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뭐 어떤 이런 걱정들도 하시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너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이 정보에 대한 어떤 갈증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에 제가 작년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에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제 설명을 잘 이해한다라고 해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이 아주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마 열심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여러 기관에서 배우고 익혔던,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한번 쭉 드려볼 거고요. 오늘 진행해 주시는 우리 교육연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이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한 제가 한 30분 정도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1, 2학년 대상의 이 설명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네,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될까, 그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준비되어 있는 부분 한번 설명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허락된 있는 시간이 2시간인데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한 1시간 반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30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이제 9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집이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1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보면서 이 자료는 그냥 참고하셔라 하고 이렇게 스킵하고 그러면서 넘어가고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 PT 설명을 좀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요 저 밑에 보면 그 페이지 수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죄송하지만 제 소개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로 제가 좀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2009년에 숭실대에서부터 입학사정관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2007년부터 도입이 됐고 처음 선도대학으로 10개 대학이 지정되면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2009년에 사실 입학사정관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비교적 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초기에 좀 입직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숭실대 중앙대를 거쳐서 이제 2016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책임입학사정관으로 입학사정관 팀장으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형 설계,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위촉사정관님들에게 그 이 전형 우리 평가 기준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제가 좀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려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또 이제 2년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에도 있어보고 대학에도 있어보고 교육청에도 있어본 사람 사실 몇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하니 믿으셔야 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믿지 마시고요. 네,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에 가는 어떤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좀 분량이 많다 보니 사실 다루는 꼭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이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그냥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어떤 이런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오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평가 방법과 관련된, 그 다음에 특히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과목 선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시간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면접 관련 부분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앞에 요 학생 보이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안녕한가요? 네, 이러지 않죠? 네, 여기 앞에 온 두 학생은 아마 요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엎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가만히 보면은 요 앞에 한 명, 중간에 한 명, 나머지 학생들은 뒤에서 또 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EBS에서 2020년이었죠. 그 잠자는 교실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할 정도로 이 학교 교육 현장, 공교육의 어떤 이 교육 현장이 굉장히 참 참담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칠판만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어떤 이런 형태로 앉아있는데, 아니요, 때로는 이런 의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면서 상대에게 설득을 해보면서 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전부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학교를 한번 깨워보겠다. 그것은 결국 평가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수로, 등수로만 환산되는 어떤 학생의 모습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생활 전체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봐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한번 선발해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의 먼저 기본 틀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주도해서 이제 모든 이 기본 세팅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입정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정책은 교육부에서 대입제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월 말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예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법률사항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바뀐다든가, 또는 수능 시스템, 수능 시험 보는 과목의 뭐 범위와 영역들이 바뀐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중학교 2학년 2월 말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교협, 대학들이 모여있는 단체죠. 여기에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것을 발표를 하고요. 이것은 1학년 8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가 2025학년도가 되는 거죠. 25학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25학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살펴보시면 뭔가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 틀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는 뭐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정보가 나오는 건 바로 언제부터이냐? 대학에서 발표하는 2학년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대학이라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공지사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전형, 어떤 모집 단위에서 어떤 전형에서 몇 명 정도를 선발할 거고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에 대한 기본 룰들이 다 적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20 2학년도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정보들은 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2025 학년도에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2025 학년도에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변화 틀이 갑자기 뭐 확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 그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2학년이 되어서 1학기 때 발표되는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든 룰들,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다 담기느냐? 아닙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또 여기에 일부 아주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뭐 예를 든다면 뭐 동점자 뭐 처리 기준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룰도 필요한데요. 그 룰은 3학년 수시는 3학년 5월 말에 정시는 3학년 8월 말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발표하게끔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입학사정관을 처음 했었던 2009년 10년만 하더라도 대입 전형이요 정말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대학마다 너무나 많은 전형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제가 처음 근무했었던 숭실대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었냐면요 2부 5도민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상의 분들이 2부 5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입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숭실대가 저기 평양에서 시작했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학마다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전형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다 보니 전형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이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모든 대학에서는 가능한 가급적 이 유형 외에 다른 유형으로는 선발하지 말도록 권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가 대부분 대학들이 전부 다 수용을 해서 몇몇 좀 독특한 전형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 전형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특정 대학을 입학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모집 요강이잖아요. 그럼 모집 요강을 살펴보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요 전형 유형입니다. 이 전형 유형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이 전형이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논술 전형인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는 수시에서 운영하는 특기자 전형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그 전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들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는 주로 대부분 정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기본 세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집 시기에 따른 전형 분류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모집할 때 복수 지원 금지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수시는 6개를 원서를 쓸 수 있고요. 그 6개를 쓴 수시 원서 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합격이 되면 그것이 충원 합격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전화 찬스 있잖아요. 나중에. 네. 합격자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애들이 가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다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들을 그 후순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격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등록 마지막 날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등록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안 받고 그냥 홈페이지에 당신이 합격했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합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반드시 수시에 어디 한 군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등록을 6개 다 안 하죠. 그러면 정시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수능으로 내가 정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확인을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대학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대학으로 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어떤 상향 지원이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수시 전형이고 그다음에 점수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정시 전형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3학년도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처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2023 대비, 2024 대입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한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한 15년 뭐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작년과 올해 제가 경험했던 이 대입 전형 변화의 폭 중에 가장 컸던 해가 언제였느냐?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2022학년도였습니다.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갈 때 정말로 이 전문가라고 하는 대입 진학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더라도 뭔가 또렷하게 뭔가 명확하게 붙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했던 한 해가 바로 작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치르고 있는 전형은 2023학년도죠.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은 사실은 이제 2022학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어느 정도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 2학년 여기 대부분 이제 1, 2학년 학생 학부모님이실 텐데 2024학년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 세팅된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도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능의 변화입니다. 교육과정이 202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됐고요. 202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등학교 전체를 평가하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수능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 수능체계가 바뀌었고요.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을 설명드리면 누구나 필수로 봐야 됐던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된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뭐 이런 절대평가 적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과탐 둘에 사탐 둘이 대부분 학생들이 치르는 건데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치를 수도 있는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어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그럼 이렇게 바뀌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뀐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만나보셨던 것처럼 문과 침공이라는 현상. 예, 그게 바로 이 선택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되면서 근데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의 점수 체계로 성적 처리를 하는 어떤 이 방식 때문에 자연 베이스, 자연 계열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수학에서의 유리한 점수를 얻어 인문 모집 단위로 대거 지원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 4, 2, 5, 2, 6학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크게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아마 비슷한 패턴이 계속 좀 유지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의 연도별의 추진 로드맵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저는 사실 이제 초기부터 굉장히 입학사정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참 민망한 어떤 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상하게 뭔가 좀 투명하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좀 이렇게 껴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좀 이런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그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2017년 18년에 그 이 부산 출신의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사건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어떤 그것이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서울에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 이런 어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런 큰 어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크게 보시면은 크게 3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3개의 과제가 있는데 1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서류를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은 그럼 그거를 평가하는 대학이 어떻게 그 공정성을 좀 더 확대해서 투명하게 한번 평가를 진행해 보겠느냐라는 것들이 2번 과제고요. 3번 과제는 그러므로 1번, 2번, 그러므로 결국 정시 확대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 있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023학년도까지는 지금 이미 원서 접수하고 물론 지금 정시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상태고 지금 대학에서 이 수시 전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이고요. 2024학년도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발표된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대입제도라는 게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의 발표로 갑자기 확 바뀌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 개편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마무리되는 해가 2024학년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의 대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겁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크게 봤을 때 수도권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왜 그러느냐? 앞에 봤었던 그 로드맵의 제일 세 번째가 결국은 16개 대학을 딱 찍어서 여기는 정원의 40% 이상을 선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제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가 됐는데 그에 비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요 부울경 부산권은 오히려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들이 고3 학생들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몇몇 대학에서는 뭐 충원을 다 하지 못하는 신입생을 전부 다 선발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정시까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수시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오히려 수시가 증가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지역 인재 전형.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라면은 그 지역 학생들을 먼저 지원 자격을 줘서 그 학생들로만 해서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 인재 전형이 증가됐다는 부분들이 2023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비한 이거와 대비해서 2024학년도에는 어떤 주요 변경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자기소개서의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부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지를 않았어요. 올해에도 한국해양대 일부 전형에서만 받았고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도 뭐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의 이제 좀 주요 대학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으나 일부 몇몇 대학들이 어차피 폐지될 거 미리 연습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폐지를 선도적으로 먼저 좀 바뀐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 폐지된 부분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되는 부분, 그러니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계속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부분을 대학의 전형 자료로 전달하지 않는 항목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저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수상 경력, 독서 활동과 같은 어떤 이런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크게 구분을 한다면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어떤 이런 형태의 평가가 시작되는 게 2024학년도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교과가 줄어들게 되니 어떤 부분의 평가 영역이 늘어나냐? 교과와 관련된 어떤 평가 영역이 확 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면접을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였는데 소폭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좀 증가를 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느냐 그 맥락을 좀 평가를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진로선택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립대학교에 제가 책임사정관으로 있을 때 이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가 저에게 떨어져 있는 어떤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때 결국은 미반영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등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성이 돼서 대학으로 자료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됐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벌써 2년 차 지금 대학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적 데이터들을 수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를 하고 접근을 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의미 있는 어떤 변별의 요소로 작동되게끔 세팅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어떤 이런 현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교과는 교과다워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들이 많이 펼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학생은 교과 전형의 미덕은 뭐죠? 교과 성적에 의해서 합불이 바로 그냥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에 선택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들이 사람이 눈으로 그 학생의 서류를 직접 한번 어느 일정 부분은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일부 요소, 그러니까 이런 서류평가, 정성평가를 하는 일부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에 특히 부산대가 2024학년도부터 이 서류평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일부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균형 전형, 이거는 이제 그 교과 전형 중심의 고등학교 추천 형태의 어떤 그런 전형인 거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2024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입니다. 근데 사실 논술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정부 정책상 이 논술은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부 대학에서 약술형의 논술을 실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적성고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본 몇몇 대학에서 적성고사라는 것들을 이런 약술형의 논술 형태로 바꿔서 논술 전형 유형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입니다. 수도권의 선발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비수도권 선발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올해 서울대에서 정시 교과평가를 시작한 것을 발표가 됐고 아직 이제 정시 원서 접수는 안 했지만 이제 올해 아마 이거를 이제 서울대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고려대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물론 근데 방법은 다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교과 우수 전형, 정시에서도 이런 전형을 신설해서 2-4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들이 발표가 돼 있고 서울대는 지원 조건 중에 하나가 과탐에서는 반드시 투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 옵션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 과탐이 1 플러스 1도 허용이 되는 첫 해가 2024학년도이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전형 유형이 있는데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데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총량을 생각을 한다면 집중할 수 있는 총량을 생각한다면은 이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그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가 돼야 되겠죠. 나의 장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장점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나는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이고 이거 잘 못하는데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누가 뭐라 해도 교과 성적이 없으면 사실은 합격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유형입니다.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베이스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논술은 그러면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 학교에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얼마나 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해 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 이것이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 역량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학생부 종합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만 잘 보면 되겠죠. 논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논술 역량은 그러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짜여져 있는 어떤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논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논술은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에서 뭔가 좀 이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은 어떨까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 정시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이 확대되고 난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무슨 현상이죠? 애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학교 다니는 게 내가 이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퇴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수능에만 몰입을 해서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만 있으면은 각각의 전형의 장점이 형성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 수시에 배치되어 있는 종합 교과 논술에서 일부 몇몇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또 걸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요, 뭐 이런 것들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내 장점이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조합들 각각의 어떤 이 조건들 중에 내가 잘 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형 요소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도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정비례죠. 그죠? 정비례. 이해되죠? 학생? 그죠? 이해되죠? 네. X축에 있는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축이 올라가는 네. 이런 정비례 관계.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가요? 반비례 관계이진 않을까요? 오히려 교과 성적을 좀 등한시하는 애들이 수능을 또는 수능 교과에만 집중한 애들은 수능 성적이 낮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런 형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데요. 요 점 하나하나가 학생 한 명 한 명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비례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퍼짐의 정도가 선에 가까우냐 원에 가까우냐에 따라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혹시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과 학종 평가의 관계는 어떨까요? 대부분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종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알려져들이 있죠. 저는 사실 저 위에는 제가 뭐라고 딱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학생들은 교과 성적과 학종 평가 요 관계를 1, 2, 3, 4번 그래프 중에 어디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1번인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교과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종 평가에 무조건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히려 일부 교과 성적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대학에서 봤을 때 아, 이 학생 정말로 참 우리 대학에 오면 열심히 참 이 학과에 되게 도움이 될 만한 학생이겠다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뭐가 좀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 아닌가요? 교과 성적과 논술 성적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분석해 보면요 그냥 원으로 나와요. 원으로 거의 원으로 나옵니다. 이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간의 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고 다른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결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겠죠.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일부 분명히 나의 어떤 장단점에 따라서 일부 영역은 좀 손을 내려놓고 또는 일부에 좀 집중해서 어떤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설명하면서 이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제 어렸을 때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의 원인이 뭘까요? 이 학생들은 지금 이 고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건 제가 원했으나 제가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어머님들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제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텐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이 가능성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고 이제 와서 너 다른 일 한번 해봐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저는 넘어가기는 틀렸죠. 이제 못 가죠. 저는 할 수가 없죠. 네. 머릿속으로 꿈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무한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조건 두세 가지는 꼭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교과 성적이 됐건 수능 성적이 됐건 뭐 논술 역량이 됐건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할 건데요. 이 위험한 발언의 정도에 따라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잘라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들 있죠. 그 대학들은 어떨까요?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원서만 쓰면 그냥 합격되는 대학들이 요즘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어떨까요? 이 조건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죠. 교과 전형을 평가하는데도 전교과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일 잘 본 과목 10과목 10과목만이라도 반영하면 다행이에요. 뭐 5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학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능성은 점점 넓어진다. 점점 넓어진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조금은 한번 버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전형 등급 분포와 종합전형 등급 분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희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먼저 이 자료는 경희대 작년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연계전형의 등급 분포 데이터입니다. 그중에 뭐 여러 학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요 수학과부터 건축학과까지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합격한 학생이고요. X는 불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전형의 구조를 봤더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네요. 자,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으면 동그라미와 X가 겹쳐지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쳐지는 데가 있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근데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전형이었기 때문에 여기 X 표시된 겹쳐져서 동그라미와 X가 겹쳐져 있는 곳에 X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 됐겠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교과 성적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커트라인이라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의 제일 끝선이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합격권인 영역과 불합격권인 영역을 분명히 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특성의 몇 학급 정도의 교육과정이 잘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덜 편성되어 있는 그런 학교냐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나요?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오로지 뭐만 반영하는 거예요? 계산식에 의해서 어떤 교과에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라는 그 룰에 의해서 컴퓨터가 계산한 그 값이 그 학생의 그냥 그 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등급 분포를 보면 어떨까요? 중구난방입니다. 그죠? 분명히 교과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확
붙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학생이라고 좋은 학생이라고 규정하는 대학에서 규정하는 어떤 그 학생이 교과 성적만으로 이 학생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특히 여기 보면은 어디였더라? 예, 정보 디스플레이 아까 봐보세요. 교과 전형은 그냥 앞에서 1등급 후반에 그냥 확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종합에 와서는 어때요? 원이 쭉쭉쭉쭉 있고 요 중간중간에도 보면 X가 XXXX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겹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과 성적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대학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 나머지 부분 어떤 부분을 보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영역 중에 우리 학과에 우리 대학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입학사정관들이 하나하나 눈으로 살펴보고 평가를 한 그 결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교과 성적, 학교에서의 교과 그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분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나의 장점, 나의 우수성을 어떻게 대학에 어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는 2024 대입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벌써 이미 많이 지나가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수시, 정시 전체 어떻게 바뀌었고 네, 전형별로 어떻게 됐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이 서울, 부산 전국 단위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프로 어떻게 구현된다는 것들 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요, 사실 이 숫자에 너무 그렇게 크게 매몰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큰 틀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숫자는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느냐에 주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그냥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형 방법, 수능 최저 영역 기준, 학생부 반영 방법, 그다음에 진로 선택 반영 방법들을 쭉 정리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 원하는 대학, 아, 이 대학 참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일수록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학생을 좀 모집 선발이 아니라 좀 모집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대학일수록 이 과목 수가 좀 줄어들고 좀 이렇게 조건이 좀 느슨해지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반영 방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데 그래서 몇몇 대학들, 서울에 있는 일부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부산 쪽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부 몇 가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서 보실 부분은 면접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하고 한번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 2학년 학생들 면접 준비도 지금부터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형태로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산 쪽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 방법도 쭉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네, 충분하시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먼저 절차입니다. 모든 대학이 이런 절차를 뭐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공정성 재고 방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좀 유념해야 될 어떤 공정성 측면에서의 절차들을 정리한 것들이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다수 다단계 평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단계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판단으로 이 학생의 합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종합전형의 장점은 서류로, 그러니까는 숫자로만 대비해서 보여주기 어려운 학생의 장점들을
사람이 눈으로 봐서 평가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또 이거 정말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보는 이 관점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수다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런 식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입학사정관 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초반에는 기록할 내용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기록이 확 증폭됐던 시기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십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 11년 그때 엄청났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줄어드는 역사입니다. 점점 덜어냅니다. 이거는 반영 안 한다, 미반영한다, 폐지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2024 대입에서 대부분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확인용으로는 기록에 남지만 대학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어떤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내 수상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긴 하죠. 근데 학생들 참여 많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죠? 학생들 책 막 읽어가지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거 기록해 주세요 막 그래요? 잘 안 하죠. 왜? 통수기록 빠졌거든요. 개인 봉사하러 어디 가세요? 안 가죠. 코로나도 있고 뭐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이 편성의 지금 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축소가 됐고요. 그럼 이제 교과와 관련된 부분,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교과와 관련된 부분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은 수업과 관련된. 교실 앞에 제일 보면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 그 시간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대입에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고요. 다수다단계 평가와 학교생활 출신도를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 정성평가하는 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모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소개서가 삭제가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만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해와 없었던 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대학에 합격한다 뭐 이런 믿음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학원 컨설팅 뭐 그런 데다 맡겨가지고. 제가 시립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거 냈던 자기소개서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저보고 좀 한번 봐달래요. 그래서 얘는 합격까지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걸 왜 나한테 이러지 하고 그냥 봤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쓴 거예요. 좀 형편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쓸데없는 얘기 써있고 이상한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500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그랬죠. 너 그 500 버렸다. 너는 오히려 너가 너 스스로 썼어도 너는 충분히 합격했을 거다. 걔는 자기소개서 잘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에 걔 역량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났던 거예요. 그럼 이 자기소개서는 무슨 역할이 있느냐? 학교생활기록부는 누가 쓰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나의 장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인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왜 참여를 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여기에 무슨 고민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되기를. 근데 그것이 학생 학부모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래도 좀 기록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는 게 2024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정성평가를 한다.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읽고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이 적합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막연하게 진짜 우리 대학이 맞는 애, 안 맞는 애 그냥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에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평가 기준. 그런데 이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요 항목에 몇 점, 요 항목에 몇 점, 요 항목에 몇 점 이런 식의 점수 배점이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수학이 3등급일 때 학업 역량을 몇 점, 뭐 영어가 몇 등급이면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된 어떤 이런 방식은 없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통관해서 살펴본 이후에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학업 역량, 그렇다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몇 등급인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런 관점으로 이 평가 요소, 평가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학교생활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모든 활동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방향성도 없이 아무런 관점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우 몰려갔다가 저기 우우 몰려갔다 하면은 그게 이게 뭔가 좀 잘 형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의식과 자기가 내가 여기에 왜 주목한다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좀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미를 담을 때 이왕이면은 어떤 기준들을 좀 생각하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어떤 이 평가 기준들을 좀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저 네 가지 평가 기준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로 해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는 네 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네 번째 인성.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었고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는 작년 올해죠. 올해 2월 말, 올 3월 초에 다섯 개 대학이 다시 모여서 학생부 종합점 공통평가요소 평가 항목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업, 진로, 공동체라는 세 가지의 평가 기준으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한 게 바로 이거고요. 현행이 4개였다가 개선안에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평가 기준이 좀 다소 고등학교와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고등학교 학교생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학 기준에서 우리는 이런 애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 전공 적합성에 맞춤형의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가장 큰 틀의 밑그림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 교육과정이 202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대학의 어떤 평가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개선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학업이 학업으로 그대로 왔고요.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좀 학생 학부모가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성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이 평가의 대상이 된대요. 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인성은 그럼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성이 바뀔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안 바뀌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논란, 어떤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인성적 요소 중에 대학 신입생에게 대학을 들어오려는 학생에게 뭔가 이렇게 좀 강요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공동체 역량과 같은, 그러니까 대학도 분명히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요소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발전 가능성은 지금 삭제가 된 걸로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현행에서 개선안으로 넘어오면서 발전 가능성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저보고요. 만약에 어느 모 대학에서 저보고
너가 입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네가 알아서 한번 책임지고 해봐라. 그러면요, 저는요 주저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뭐로 만들 거냐? 하나, 자기주도.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저는 이 두 가지만 설정할 겁니다. 학업, 공동체, 글쎄요, 다 이거의 하위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 고등학교에는 계신데요, 대학에는 없는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계세요. 근데 대학에는 안 계세요. 누구죠? 담임선생님. 그죠? 여기 학부모님들 대학 다니셨을 때 교수님들로부터 뭔가 이런 케어, 컨트롤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그냥 방치 수준이죠. 이제 뭐 나는 그 학계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너는 내가 전달해낸 지식을 받아 먹어라. 뭐 이제 뭐 그냥 거의 일방적인 어떤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자기주도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주도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뭔가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저학년 때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완전 막 정신 못 차리는 막 그런 애들 경험하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요 얘가요 어느 날 어떤 게임을 만나느냐, 영어로만 돼 있는 게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이 게임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근데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전 꺼내놓고 단어를 연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장으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단어만으로 이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공부 아닌가요? 그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아닌가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 그러니까 이건 전 예를 든 거예요. 진짜 그렇다기보다 이런 어떤 특성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학업 역량이 아니라 어떤 학업 역량?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이냐 없는 학생이냐. 그리고 대학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에 와서는 또 어떤, 고등학교에는 크게 나눠봤자 뭐 특성화고 그 다음에 특목과 아니면 뭐 일반과 안에서도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뭐 요 정도의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은 어때요? 각종의 어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공으로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에 대한 자기의 관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애들이 큰 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내가 하다 보니 요 분야가 재미있었는데 다른 것도 다 살펴보니 이런 게 재밌는 게 보여.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런 거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걸 계열로 설명하든 뭐 전공으로 설명하든 어쨌든 내가 뭔가 재밌어야 하고 좋아하고 집중하고 관심하고 있는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역, 그러면 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나의 어떤 특기, 특성 부분을 발현시키는 어떤 부분들, 이게 결국은 진로 역량인 거예요. 그게 진로 역량인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임에 미쳐서 소프트웨어 계속 공부했었던 이 학생이, 그러면은 이런 유의 학생은 국영수 사과 중에 어떤 부분에 성적이 뛰어나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수학과 영어에서는 높은 성적이 나오겠죠. 근데 사회, 국어는 되게 낮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 뭐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므로써 얘가 왜 수학에 집중을 했는가, 얘가 왜 영어라는 과목에 이렇게 주목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진로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과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이 팀 단위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팀 단위의 활동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떤 애들? 무임승차하는 애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얘네들 참여 안 했어요. 얘네들 빵점 주세요. 그러고 가야 되나요? 이건 아니죠. 그죠? 그게 뭔가 좀 여기에 뭔가 어떤 대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그런 부분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래야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나중에 대학에 와서도 이루어지는 각종 팀플에서
잘 적응하고 할 만한 학생이 아닌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는 게 바로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수능 성적은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 있나요, 현재에 있나요, 미래에 있나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이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은 이 성적은 이 학생의 과거를 대변하나요, 현재를 대변하나요, 미래를 대변하나요? 현재를 대변합니다. 과거에서 현재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 관심 없어요. 얘가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지금 몇 점이 나왔냐.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 얘는 우수한 학생, 얘는 우수하지 못한 학생으로 가르는 게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떨까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죠?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냥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미래가 보이나요? 무슨 점쟁이에요? 그런 능력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미래를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이런 이런 상황과 이런 이런 조건에서 얘가 어디에 주목했고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왜 이런 동아리를 했고 이런 대회에 참여를 했고 왜 이 수업에서 이런 발표를 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파고들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렇다면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이 학과에 입학한다면은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성장할 만한 학생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게 저는 정말로 이 대학에 오기 위해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에요,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결국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여러 기록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센터를 통해서 또는 제가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 만나고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그래요. 전 정말로 이 대학만 합격하면 정말로 열심히 그 학교 생활할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나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는 다 해요. 너 대학에 입학하면 너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없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꼭 붙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다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믿어요? 그 말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1, 2학년의 과정을 밟아왔느냐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학년 애들은 저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제 한숨을 짓죠.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3학년이 돼서 나는 끝났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지금 남아있는 1, 2학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요소를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먼저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과 성적 높은 학생이요? 아니에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능력, 수학 능력.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얘가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학력 수준인 A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학업 역량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교과 성적 1.2인 학생은 이 학업 역량이 뛰어나고 1.5인 학생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1.5는 높고 2.5는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학에 따라 어느 그 학과에 따라 일정 영역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교과 성적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얼마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결국은 지원자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대학 그 모집 단위에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원을 했느냐,
그 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연도에 어떤 대입 결과 같은 것들을 참고하는 거죠. 그걸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요 정도 그룹 애들이에서 주로 합격생이 발생됐구나 정도만 참고하는 수준으로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목표점을 이왕이면은 그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교과 성적을 좀 노력을 해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학업 성취도 보는 부분, 학업 태도를 보는 부분, 탐구력을 보는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꼭 시간 내셔서 여기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들은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이 부분을 나의 학교 생활과 연결 지어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학교에서 여기 보면은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합숙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발표시키라 하면 애들이 발표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서서 그 주제 가지고 내가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학교 그 세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네. 자발적으로 움직였네. 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단어들을 학생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결국은 답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수업에 집중하는 거. 선생님이 하라는 거.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서서 열심히 해보는 것. 그것이 결국 정답이라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과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인데요. 진로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때 교과, 비교과 뭐 이렇게 막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교과, 비교과를 구분을 그렇게 엄밀하게 할까요? 잘 안 해요. 못 해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동아리 활동했는데 동아리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하고 연구 보고서 무슨 활동 보고서 같은 거 그런 걸 썼어요. 그럼 이건 교과예요, 비교과예요? 활동은 동아리에서 했지만 사실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교과와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분을 떠나서 학교에 세팅되어 있는 각 각종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얘는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이 진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공 단위로까지 보지는 마시고 계열 정도 수준. 그럼 여기서 계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단과대학 정도 수준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순수 인문, 어문, 뭐 사회과학, 경영경제, 교육, 사범 이런 정도의 묶음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 묶음에. 그러니까는 영문과 국문과 관련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어떤 특성적인 부분과 경영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성적인 부분은 좀 분명히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과목 선택을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팀플, 팀 단위의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보여지는 각종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개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협업과 소통,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업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들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그 사립대학들의 평가 기준인 거고요.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도 보시면 어때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앞에 얘기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랑 어떤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좀 포인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차이 없이 거의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도 근데 이제 서울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대학의 특성이 있다 보니
여기 지원하는 그룹의 좀 그 특성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런 학업과 관련된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의 능력적 측면을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학업의 태도적인 측면을 또 하나의 항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 전체 영역을 보는 게 학업 외 소양으로 평가 기준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에서 이런 부분, 학업 능력은 주로 이런 부분에서, 학업 태도는 학생부에 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살펴보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빠지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빠지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그에 따른 나의 고등학교 생활인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과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이라면은 그냥 뼈대입니다. 뼈대, 기본 기초 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왜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가르쳤느냐에 대한 점검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대한 설계가 나오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그러니까 그 이전 교육 과정과 구분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모든 과목의 모든 교과에 핵심 역량을 기르게끔 하는 게 이 과목의 목표다라는 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요소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픈이 좀 잘 안 돼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은 실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됐으니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되게끔 교육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진짜 고등학교 교육까지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사실은 좀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찌 됐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역량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걸 분명히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요 핵심 역량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과 대학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을 의미 있는 학생이라고 봅니다라고 설명드렸던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이거를 한번 연결 지어 보세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연결돼요. 하나, 심미적 감성 역량은 좀 연결시키기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예술 관련 분야 또는 문학 관련 뭐 이런 쪽만 좀 연결되고 나머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등학교에서 이런 역량 중심으로 애들을 이렇게 기를 테니 대학에서도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역량 중심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계속 역량 그런데 도대체 이 역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 때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성적 좋은 애였죠. 그럼 어떤 애들이 성적 좋은 애예요? 오지선다에서 그 답을 잘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었죠. 그러면은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각종의 문제 상황에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여기서 말실수 나올 뻔했어 지금 막. 뉴스만 틀면은 안 그런 거 얘가 너무나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량은 그런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역량이 좋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력과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앞에 굉장히 많은 무수한 문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지금 저도 문제 상황에 막 닥뜨렸어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뒤에 아직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져 있는 상황과 조건과 맥락들을 잘 따져서 가장 슬기로운 또는 가장 적합한 어떤 해결 방법들을 도출해서 그걸 적용하는 어떤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주는 무엇인가의 이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잘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애들한테 자꾸 뭔가를 시켜요. 너 이거 해봐. 너 이 문제 풀어와.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종이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고 무엇인가 과제를 해결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서 그 내용의 특성을 잡아서 그것들을 어디다 적어주는 거죠?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하는 구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너무 이상적이죠. 이렇게 정말 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과목 모든 시간에 다 이 역량 중심으로 해라? 에이,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학 그 학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과목 몇 개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과목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전혀 힘들다? 그러면 동아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힘들다? 애들끼리 모여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맨날 모여서 문제풀이 하는 식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서로 뭔가 좀 토론하고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 발표도 해보는 어떤 이런 경험하면 안 되나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각각 학기별로 과목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의 상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로선택과목은 어떻게 하죠? ABC 성취도 평가 3단계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한테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해요? 일반 선택을 회피하고 진로 선택을 선택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진로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 진로 선택을 한 게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지원하는 것과 어떤 영향,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에서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을 2년 전, 벌써 3년 전이죠. 2020년 10월 28일에 발표를 했는데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세 번째,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몇몇 학생들이 헌재까지 이거 지금 소를 걸었어요. 이거 자기의 자유권을 지금 침해, 자율권을 대학 선택권을 지금 침해했다라는 걸로 뭐 이럴 정도까지 지금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결국 그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학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때요? 학교 안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꾸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 대회로 참가해라 저 대회로 참가해라 뭐 이런 거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수능 공부만 해버리면 오히려 수능에서 더 높은 성적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학생 좋은 학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학교에서 주어져 있는 교육과정, 학교에서 짜여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이수한 학생이어야 대학에 와서도 짜여져 있는 각종의 프로그램들을 잘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영역 다 보는 게 아니라 교과목 이수 현황과 교과목 학업 성적 세부 능력 특기상 요 세 가지만 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ABC 3등급의 점수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A와 C를 주는 비율이 적을 거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죠? 이 교과 평가에 의한 변별력을 약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이 서울대에 있는 입학사정관들도 이런 평가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도 2024학년도에 정시에서 이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20% 반영하는 방식.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20%지 실제 20%는 아니에요. 기본 점수가 100점이 깔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변별은 100점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고대 쓰는 애들인데 교과 성적이 그렇게 막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좀 차이 있어요. 1등급 애들도 있는데 4등급, 5등급인 애들도 고대의 수능으로 쓰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다른
어떤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좀 해봤더니 영향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느냐, 한 3등급 초반 정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학년 2학기의 교과 성적도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 3학년 2학기 교실 어떤지 아세요? 내일 한번 3학년 교실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가관일 겁니다. 아주 자유로운 환경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니 애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도 찍고 나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입학전형 2024학년도 입학전형 예고 사항을 발표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공 연계 교과 인수 과목,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공을 공부하는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거고 핵심 권장 과목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과목, 권장 과목은 이왕이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과목. 근데 이게 구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다 이 정도는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부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뭘 선택하면 돼요? 그냥 너가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원 자격과 무관하고요. 고등학교에서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된 게 이 교과 연계 과목 리스트입니다. 제일 먼저 인문대학입니다. 권장 과목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인문 계열로 가겠다 하는 학생이라면 과목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정말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목 자유롭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인문은 좀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사회과학 없어요. 자연과학 같더니 이제 과목들의 이제 리스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를 보실 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는요 수학과 과학 과목의 리스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도 모든 과목이 나와 있지 않고요. 확통,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세 과목만 나와 있습니다. 과학 과목은요 물화생지 과학의 투 과목을 중심으로 일부 원 과목에 대한 과목 리스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서울대가 생각할 때 이 학과에 진학을 하려면 최소한의 요 정도는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의 리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연과학대학에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수학과 관련된 학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적, 확통, 기하 세 개를 다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죠? 이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또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문과 자연의 경계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설정한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대학에서 인문에 있는 학과이지만 사실은 자연과학 성향이 강한 학과도 있고 반대로 공학 계열이지만 인문의 성향이 있는 학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인문은 여기 자연은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계속 했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 애들 자연 애들 나눠서 가르치던 어떤 이 습관이 있다 보니 2015 개정교육과정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자연 애들은 미적 기하를, 인문 애들은 확통을 듣게끔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연 애들 중에 나는 확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통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그 인문 애들이 미적 들을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일은 없는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걸 발표하자마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경계를 없앴습니다. 이 없애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이 미적, 확통, 기하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 세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제 예체능 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체능 계열로 가는 학생들이 확통, 기하, 미적까지 필요할까요? 대학 가서 이런 거 안 다루거든요. 수원, 수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 세 과목 다 안 들어도 돼요. 그 일부 인문학과, 인문 저기 순수 인문학과에서도 확통이나 무슨 미적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세 과목을 전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 과학입니다. 과학 과목은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문화생지 모두 다 잘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편성 어느 과목을 할당을 하다 보면 과학 네 과목을 다 이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로 가려는 학생들이라면 가급적 본인의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연결되어 있는 과학 두 개는 2까지는 좀 들어라. 원은 가능하면 세 과목. 근데 이제 실제 고등학교에서 원도 세 과목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요즘 원 두 과목에 투를 두 과목까지 연계되는 어떤 이런 식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문에 단 하나 뭐가 있느냐? 이 미적 확통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경제학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경제학부는 미적과 확통과 관련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미적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추가 설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이걸 반드시 배우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문 애들이 미적을 듣는 게 쉬울까요? 더더군다나 미적이라는 과목은 9단계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좀 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모든 자료들 중에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미적을 듣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시한 대학은 서울대 경제학과, 농경제학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인문 학생들이라면 미적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좀 이렇게 쭉 보시고요. 여기 하나 화학생물공학부인데 분명히 학과 이름은 화학생물공학부예요. 근데 핵심 권장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리학 2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칭만 그럴 뿐이에요. 여기에서 다루는 세부 과목들을 보면 물론 여기에서도 화학과 관련된 생명과 생물과 관련된 것들 많이 하는데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 내가 목표하는 전공이 있으면 그 대학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커리큘럼, 대학의 교육 과정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지리는 사실 이게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분명히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목 선택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입 생각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그냥 이거 재밌겠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배워서 내가 이거를 익힌다면 나중에 대학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인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목 선택할 때 이걸 선택 이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아니죠. 이거 9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이거 몇 명이에요? 1등급 몇 명 나와요? 이거 수강신 몇 명 했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더 심한 경우 얘 이 과목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과목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대학의 그 전공에 따라서 과목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정한 진로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교과를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인문은 특별한 이 과목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은 조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아무리 못해도 미적과 기하 정도, 그 다음에 과학은 2과목까지 2개 정도는 듣게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대입을 위한 유불리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했을 때 어디가 좀 더 유리해지고 어느 대학은 불리해지고 막 이런 걸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맨날 대학에서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애들 진로 애들이 어떻게 벌써 이 어린 나이에 꿈을 정해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3년 뒤에 이 얘가 받은 이 과목 이 선택이 어떤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계산 자체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
자기 기준대로 그냥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전문 교과 또는 공동 교육 과정을 많이 들어야 대학에서 유리하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요, 그 학교에서 그 모든 과목을 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과목 개설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교과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굉장히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과목 들었죠. 그럼 저 같은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학생은 뭐에 집중을 했죠? 이렇게 질문 몇 번만 던져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 이런 선택은 정말로 집중해서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최소한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료집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고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회색으로 있는 과목은 이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의 리스트고요. 거기에서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이 이렇게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루트로 어떤 그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사탐 관련 과목들 별로 없죠. 과탐도 있는데 이상하게 별로 없네요. 근데 봤더니 정보과학, 정보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인수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 계열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어떤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약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죠. A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요. 보세요. 물리도가 없어요. 지구과학이 없어요. 뭐만 있죠? 생명과학이랑 화학만 있습니다. 어떤 학교였을까요? 여고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요. 이 학교에서 진짜 물리 선택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여기 다닌 학교 학생이 만약에 나는 화학이나 생명과학보다 물리, 지구과학이 더 재밌어. 나는 이런 분야로 가고 싶어. 이런 학생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은 교과 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으로는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비슷한 여고인데도 이렇게 교육과정을 잘 편성한 어떤 이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살짝 좀 오버했어요. 좀 전문교과 과목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 학생들이 자기가 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개설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 간의 어떤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황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냥 한번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면접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평소에 하는 겁니다. 수업 때 발표 많이 해보시고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해보시면서 익히시는 것. 절대로 원서 접수 끝나고 수능 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원 가가지고 면접 연습하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학교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애들하고 연습했던 장면을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을 고등학교의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무엇도 잘할 학생이다. 대학생활도 잘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특히 학교 바깥에 이런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학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기초 체력 증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교과 전형만큼 교과 성적의 사뿔이 결정되는 전형은 아닌 거는 맞으나 기본적으로 교과에 어느 정도 집중했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영수 중심의 기본을 다지는 거 필요하고요. 어려운 과목도 일부분 도전하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 교과 성적 한 등급, 두 등급에 너무 메모를 하고 너무 집착해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기보다
좀 더 대범하게 좀 의연하게 좀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영향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단순한 성적만으로 학생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전공 분야, 왜 이 학문 분야에 애가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기에 진학 희망하는 계열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자료 조사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다음에게 설득도 해보는 어떤 이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동체 활동 경험도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 역량도 분명히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애들하고 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논쟁도 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 해보기를 바라는 거고요. 다른 데서 상담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상담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비교과 제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업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위축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축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활동에서 이제 리더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진로역량,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진로역량 같은 것들도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재료들, 다른 경험들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자율동아리가 이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파악하기에 학교에서 이 창체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학생들이 세팅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뭘 던져줘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색깔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동아리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성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게 맞고요. 학교 봉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학교 봉사조차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는 학교 봉사는 꼭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진로활동 역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잘 접근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접근보다 교육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은 결국은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한 부분이 대학에서 살펴보지 않는 영역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에게 집중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가? 왜 대학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거가 이유가 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러지 않나요? 진짜 내가 왜 이 학문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같은 어떤 이런 짤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결국은 긴 호흡으로 내가 이 학문을 왜 하려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체력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의 양을 늘리는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수능 공부하는 학생과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을 가장 대비해서 얘기할 때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은 이 학업 역량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증진을 통해 탐색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진로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조금의 경험들이,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전문가 수준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대학에 와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진로 역량의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냐? 일반 보통 애들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보다 적어도 한 발자국. 하지만 그 수준이 대학교 2, 3학년 수준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대학 가서 배우면 돼요. 그 어딘가에 있을 테니 그 영역을 잘 찾아서 나의 주제를 잘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계 역량도 좀 해보시고 희망대학 홈페이지와도 좀 친밀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가 점을 하나씩 찍고 있습니다. 네, 자료집이 없습니다.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인데요. 점으로 찍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네? 네.
올해입니다. 처음에 점 몇 개가 찍혔을 때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근데 이 점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아 이게 고래구나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이요 396개의 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고래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점이 몇 개 정도냐? 40몇 개 정도예요. 그런데도 고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살펴보는 관점이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작은 어떤 이 활동 하나, 숙제 하나, 선택 하나하나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누적해서 쭉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이 박사정관들이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진짜 모습이 어떤 학생인가를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작은 경험들의 모습들이 쌓였을 때 아, 이 학생이 정말로 이 큰 바다에서 뛰놀 수 있는 고래와 같은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학생부 종합의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만 하시고 고민만 하시고 불안에만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작은 선택, 작은 과제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점들이 모여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거대한 고래와 모습, 고래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에 앞서 면접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 한 7월, 8월 달쯤에 앞에 계시는 분이 또 면접 설명회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내년 내후년에 갈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1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